80억 건물주의 차. 안녕하세요. 테슬라 비공식 영업사원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차주님은 테슬라만 한 15대를 타셨고. 한 10대. 10대요? 모델3만 이 차가 9대째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차는 모델3 하이랜드 롱레인지 모델이고, 우리 차주님은 네. 이 차를 4월 26일 날 받고, 네. 오늘이 5월 2일입니다. 네. 그동안 이 차를 완전 분해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전 구형 리리프레시 모델3하고 비교를 오늘 완벽하게 해주실 거예요. 맞습니다. 야, 자그마치 내연기관 전기차 포함해서 40대의 차를 사고 팔았고, 뭐 슈퍼카부터 레이까지 그냥 안 타본 차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제일 유명한 오디오 샵을 또 하고 계시고, 그래서 오늘 리뷰는 네. 크게 모델3 페리 전과 네. 이 신형 모델3에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거, 네. 승차감, 마감, 풍절음, 그리고 우리 차주님의 전문 분야 오디오를 네. 진짜 완벽하게, 이거는 해외 리뷰 안 보셔도 돼요. 이게 전부예요. 모델3 리뷰의 전부예요, 이게. 예, 네, 자신 있죠? 자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0억 건물주예요. 다른 채널에서 찍었는데 이게 또 300만이 넘게 터져가지고 네. 우리 차주님 저 새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그 건물 요즘 상황 어떻습니까? 이거는 대본에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예,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걸 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즘에도 금리가 네. 아직도 높아가지고 예, 전이랑 그렇게 엄청 큰 차이는 없는데 네. 그래도 고정금리로 바꿔놔가지고 고정으로? 네, 마음은 조금 전보다 좀 편안해졌어요. 원래는 이제 변동이어가지고 그쵸. 3. 몇 프로? 4. 초반이었다가 이게 7까지 확 올라갔다가 영상 보셨네요. 네, 네. 그때 아주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매일 술과 함께 그렇죠. 비싼 술 마셨죠, 그때도? 그때는 싼 거 맞아요. 소주 많이 마셨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4년식 모델3 하이랜드 네. 정말 이거 이상의 리뷰는 없다. 네. 출발하시죠. 이 차는 이제 모델3 롱레인지라 기본 차값이 한 5,900 정도고 차주님께서는 네. 외장 울트라 레드와 실내 블랙 화이트 그리고 이제 보조금은 300도 채 못 받았어요. 300 정도에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RWD도 보조금이 비슷하나요? RWD도 300만원 정도. 차량 가격이? 이 차는 6,400만원에 출고했어요. 보조금 제외하고. 그럼 차주님은 네. 차는 당연히 SK 렌터카에서 구입하셨겠네요? 거기가 워낙에 요즘 좋으니까. 예전에도 SK에서 제가 자주 출고했었는데 네. 요번에는 좀 빨리 받으려고 다른 데서 했어요. 여러분 네. SK 렌터카 그래픽 한번 보고 오시죠. 아이 차주님, 모델3 하이랜드는 SK 렌터카 다이렉트. 그러면은 바뀐 점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네. 실내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실내는 일단 앰비언트가 눈에 딱 보시면은 들어오잖아요. 앰비언트가 여기 대시보드랑 그리고 도어 4개 이제 새로 생겼고 네. 약간 E클래스랑 비슷하게 대시보드 라인을 이렇게 앰비언트를 따라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네. 해놨더라고요. 앰비언트 말고 이제 또 바뀐 게 여기 모니터. 모니터가 기존보다 더 커지고 하드웨어도 더 좀 빨라졌더라고요. 기존에 탔던 모델 X 신형이랑 거의 비슷한 속도인 것 같아요. 차주님은 모델 X 신형 어제까지 타시다가 팔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아주 기억이 생생하게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컬럼 시프트가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모니터 이용해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거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솔직하게? 이거 되게 위험해요. 저 모델 X 탈 때 성격이 또 급해가지고 네. 모델 X는 요 거리도 조금 더 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거에 손이 잘 안 닿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정신없이 하면. 그래서 후진지 전진 놓고 바뀐 줄 알고 밟았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네, 이거 되게 잘 보고 하셔야 돼요. 불편하는 걸 넘어서서 위험하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위험한 거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네.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서 보면 이 턴 시그널이 이제 위아래로 해서 좌운데 위아래로 해놔갖고 네. 이것도 여전히 지금 한 10개월 정도 X를 탔는데 네. 외우긴 했는데 불편해요. 좌우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거 공간이 있었는데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머스크가. 그리고 크락션도? 크락션은 여기 있어요. 원래 모델 X는 누르는 거였는데? 네. 근데 이게 불편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얘부터는 또 다시 바꿔놨어요. 그리고 여기다 후방 카메라 랑 좌우 사이드 카메라 한 번에 갈 수 있는 단축키도 여기다 해놨고 그리고 또 추가된 게 뭐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좋아진 거는 여기 통풍 시트가 앞자리 두 개 추가가 됐어요. 2열은 없고 2열은 없어요. 1열에만 통풍이 추가됐다. 네. 요게 이제 바뀐 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고 네. 그러면은 실내로 와서 사실 네. 테슬라 하면은 그 마감 그쵸. 조립 불량 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조롱도 받고 무시도 당하는데 우리 차주님은 이거 실내를 다 뜯어봤잖아요. 네네. 네, 평
평가 좀 해주십시오. 제가 뜯어봤는데 페이스리프트 정도가 아니라 풀체인지급으로 많이 개선을 했어요. 분해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핀들이 있거든요. 핀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A필러랑 C필러를 뜯어봤는데 거의 S클래스급 들어가는 그 흡음재가 여기랑 여기에 추가로 생겼더라고요. A랑 C에. B는 또 뺐어요. 근데 모델 Y는 거기도 이제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또 왠지 몰라도 하여튼간 B는 빼고 모델 X도 들어가 있고 한데 얘는 또 뺐더라고요. 어느 정도 차등은 줬는데 그래도 전에 모델에 비하면 훨씬 더 좋았어요. 도어 트림도 보통 저희 이제 신입 직원 데리고 오면은 네. 두 번 보여주고 제 거 데모카로 연습시키거든요. 네. 하루만 알려주면 네. 다 뜯을 수 있었어요, 예전엔. 근데 얘는? 얘는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핀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위치에 딱딱딱 맞아야 되고, 그리고 이게 딱 들어갔을 때 옛날에 좀 헐겁게 들어갔는데 네. 지금은 아주 빡빡하게 들어가서 작업해본 사람이 아니면은 뜯을 때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만큼 어쨌든 얘네가 마감에 신경을 썼다는 거네요. 네, 마감 신경 쓴. 그리고 요런 데 보면은 네. 여기 부직포 마감이 돼 있거든요. 원래는 여기 뭐 모델 3 타셔서 알겠지만 여기 플라스틱이었어요, 원래.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얘네들이 마감을 신경을 썼더라고요. 근데 오디오는 뺐죠, 여기? 네, 그건 또 빠지고, 그게 완전히 빠진 건 아니고 여기 미드 우퍼 위쪽으로 위치가 변경됐어요. 아, 그러네. 네, 그래서 여기 옵션에서 보면은 이퀄라이저 들어가면 몰입형 사운드가 있거든요. 이 강도를 조절하면 여기 중간에 있는 프론트 같은 경우는 얘가 데시벨이 바뀌어요. 야, 진짜 전문가다. 어쨌든 마감은 굉장히 견고해졌다. 네. 희한하게 그러면은 중국 게 더 좋다는 거네, 미국 거보다. 얘는 중국에서 조립을 하잖아요. 중국 무시했는데 미국산보다는 얘가 훨씬 나아요. 그리고 예전 미국산 이제 X나 S는 뜯어보면 핀들 막 깨져있고 볼트 야마? 뭐라고 말해야 돼? 야마 났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예, 잘못 탭이 잘못 꼬여서 이제 용접도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얘는 굉장히 정교하게 잘 조립을 해놨더라고요. 중국보다 일본을 더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외관 봤을 네. 때도 네. 단차라던 거랑 그런 게 좀 어때요? 외관도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 좀 창피했거든요. 검정 색깔 3 같은 거 보면은 진짜 한 10년 탄 걸레같이 나왔어요. 옛날에. 진짜. 아니 그래도 이거 몇 천만 원짜리 차를 어떻게 걸레? 행주. 행주일 것 같았는데. 행주나 걸레. 진짜 심각해서 네. 절대 초창기에는 모델 3 검정은 절대 뽑지 말아라. 심각하다. 도장도 또 굉장히 얇아요. 톡 치면 그냥 날라갖고 막 철판 보이고 이런 차였는데. 네네. 지금은 도색 퀄리티가 끝내줍니다. 레드 뽑으신 이유는? 비싸 보이고 관리하기 좀 편할 것 같아서 일단 이거 뽑았어요. 펄도 많이 들어가 있어갖고 서울마크 잘 안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 점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이 있어요. 어쨌든 마감, 품질 이런 거는 그냥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뛰어나졌다. 단차도? 네, 지금도 와쿠가 딱 맞진 않아요. 네. 근데 그냥 일반인들이 쑥 봤을 때는 단차 잘 맞네. 요 정도까지는 합격은 나온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또 많은 분들이 언급은 했지만 네. 승차감에 대한 평가를 꼭 해주셔야 되는 차인데 네. 이게 보니까 스프링과 댐퍼 뭐 그런 부품들이 교체되면서 네. 승차감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네네, 맞아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긴 하지만 네. 차주님이 이거 종결을 해주십시오. 테슬라 모델 중에서 네. 전 개인적으로 얘가 제일 승차감이 좋은 것 같아요. 와, 모델 S나 모델 X보다도 얘가 더 좋은 것 같고요. 전 모델 통틀어서 얘가 제일 밸런스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럼 게임 끝났네. 그쵸, 이게 하극상이죠. 왜냐면 모델 S 1억 넘게 주고 사야 되는데 전 걔보다 얘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표현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나아졌는지. 페리전 모델 3 같은 경우에 약간 좀 헐렁헐렁한 느낌이 되게 강했잖아요. 전 모델 3 차주예요, 차주님. 저도 많이 탔는데. 전 차주예요. 다 팔았잖아요. 전 아직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헐렁한 차를 타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근데 솔직히 헐렁한 건 이거 타다 이거 타니까 네. 너무 헐렁하더라고요, 차가. 안 조여진 느낌? 말이 심하시네. 서스펜션이 약간 네. 안 조여진 느낌이다. 네. 뭔가 좀 풀린 느낌? 솔직히 저는 모델 3 제가 집에 있는 모델 네. 승차감은 만족하는데. 그래요? 네. 근데 사람마다 기준점이 달라서 그것만 타고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냐.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 가격대에서 그 정도 승차감 나쁜 건 아닌데. 가격 대비. 가격 대비. 요즘에 나온 뭐 O시리즈라던가 E클래스 네. 이런 차들이랑 비교해도 이게 막 나쁘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얼마 전에 윤 대표 모델 3 하이랜드 저희 시승차 받았을 때 네. 저도 한 1시간 정도 운행했었어요. 근데 저는 뭐 딥하게는 안 들어가고 딱 한마디로 네. 미국 차 아니라 독일 차 같다. 맞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그쵸. 그 정도로 확실히 승차감이 쫀쫀해졌어요. 맞아요. 서울길 가다 보면 되게 안 좋은 노면 많잖아요. 네. 방지턱 많고 요철 많은데 그런 데 갔을 때 이 충격을 흡수해주는 기능이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사실 기대 이상이에요, 저는 그거는. 그래도 i4가 전 더 좋다.
좋다고 느끼는데. BMW 뭐 아이4나 이런 차들이 승차감은 제가 생각해도 더 좋긴 해요. 그래도 저는 5-6천만 원대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테슬라 모든 모델을 통틀어서 이게 제일 좋다. 네. 두 번째로 좋은 차는? 모델 S. 그럼 모델 가장 안 좋은 차는? 모델 X랑 Y랑 저는 좀 삐까치는 것 같은데 X가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X는 근데 제가 지금 한 10개월 탔거든요. 승차감이 매일 바뀌어요. 어떤 날은 되게 좋다가 어떤 날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하이랜드 모델은 1열, 2열 모두 이중접합 유리가 채택이 돼가지고 전 세대에 비해서 풍절음, 소음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네, 맞아요. 제가 타고 있는 거는 1열도 이중접합이 없어요. 완전 깡통차 타고 있습니다. 그 완전 저도 원래 그때 차를 샀었는데 아니 저 깡통 아니에요. 걔는 심각하죠. 아, 저 화이트 시트에다 네. 인치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커넥티드도 되고 FSD도 네. 풀 는 차입니다. 그런 차한테 깡통이라뇨. 아, 그 뜻이 아니라 네. 걔가 그 당시에 만들었을 때 진짜 네. 심각했던 이슈가 뭐냐면 요 사이에서 네. 우리가 끝까지 안 올라가는 차들도 많았어요. 아~ 그래가지고 바람이 진짜 많이 들어오고. 근데 차를 진짜 그 당시엔 저도 탔지만 만들다 만 차의 느낌이 너무 강했었어요. 저는 회생제동도 끌 수 있습니다. 아, 그건 부럽더라고요. 얘는 지금 와서도 못 끄죠? 예, 이거 반강제적이에요. 하여튼 저는 진짜 거의 초창기 모델이었기 때문에 네. 1열도 이중접합 유리가 없어서 네. 고속도로 가끔 가면은 시트 불편하지, 풍절음 네. 엄청 심하지. 그래서 그렇죠. 고속도로를 웬만 아마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차 어떻습니까? 예, 제가 한 120km까지 달려봤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시내는 네. 정말 더 조용해졌고 대교 같은데 건너다 보면 옆에서도 바람 막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네. 유리 요 라인에서 들어오는 소음은 굉장히 네. 많이 개선됐어요. 아. 근데 노면이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소음은 네. 전세대랑 그렇게 많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또 그건 의외네. 저 굉장히 좋아졌을 거라고 느꼈는데. 하체 같은 부분도 다 탈거해봤는데 네.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흡음재가 되게 많이 발려있거든요. 뭐 이런 콘솔 박스부터 해서 여기 앞에 다 이어진 사이드 스컷이라던가 뭐 네. 이런 뒷텐다 여기도 되게 많이 발려 있는데 걔보다는 확실히 적게 넣어놓긴 했어요. 사장님 말 잘한다. 네. 사장님 금리도 이제 고정으로 바뀌셨잖아요. 갑자기 또. 저희 또 모트라인도 고정으로 한번 하실래요? 아, 좋죠. 아, 알겠습니다. 네. 금리가 혹시라도 네. 변동으로 바뀌시면 저희가 위로 차원에서 한 번 더 네. 출연을 의뢰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저희는 반대로 가니까 네. 네, 한번 의뢰하겠습니다. 네, 말을 너무 잘하신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차주님은 또 오디오에 진심이신 분이기 때문에 네. 이 차는 오디오 개수가 많이 증가가 있어요. 뭐 네. 12개에서 17개로. 네. 그래서 오디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거는 네. 다른 영상에서 저희가 업로드 하겠습니다. 네. 그 영상 꼭 봐주시고 오디오 들어줄만 하죠?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순정 오디오 좋죠. 웬만한 독일 차들보다도 얘가 낫죠, 오디오는. 얘는 사실 옵션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네. 순정 치고는 굉장히 좋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RWD와 퍼포먼스도 있는데 네. 이 롱레인지 사신 이유? 저는 무조건 퍼포먼스를 사고 싶었는데 계약창이 안 떠있었어요. 그러면 RWD를 안 산 이유? 배터리가 뭐 리튬 인산철보다는 저는 리튬 이온이 아무래도 뭐 더 주행 거리도 길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걸 선택을 했고 주행 거리뿐만이 아니라 모터가 두 개잖아요, 이 차가. 네. 출력도 얘는 4.4초고 그리고 RWD는 6초대인가 아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전 또 빠른 차 좋아해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롱레인지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오디오가 얘가 이제 아무래도 서브우퍼 두 개에다가 스피커 개수도 더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RWD보다는 얘가 더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RWD하고 롱레인지하고 오디오 개수가 달라요? 네, 개수도 다르고. 그거 RWD 어떻게 아세요? 트렁크만 열어봐도 이 차가 마감을 잘 안 해놔가지고 스피커 보여요. 아, 진짜요? 우퍼 같은 게 보여요. 옛날에는 우측 핸드 안에다가 박스 넣어서 매립을 해놔서 안 보였는데 네네. 지금 트렁크에서 살짝 보면 철판부터 해서 네. 다 보여요. 덩그러니 바로 알 수 있어요. 트렁크 말미가 롱레인지인지 RWD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오디오 차이도 크고 네. 그리고 또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지금 잘은 기억 안 나는데 네. 실내 재질이 요 롱레인지가 조금 더 여기 사이드 트림 요게 네. 좀 더 좋다고 들었어요. RWD에 비해서. 네. 근데 이거 이게 뭐 선택하는데 엄청나게 큰 그 요소는 아니었어요. 아, 그럼 오디오와 배터리와 주행 출력. 가는 거리 출력. 네, 맞아요. 이것 때문에 RWD를 안 샀고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죠? 800만 원 나요, 정확히. 일반 모델이 5,199만 원, 네. 얘가 5,999만 원, 네. 그리고 퍼포먼스가 6,799만 원. 이거는 800 태웁시다 우리. 800 그쵸. 태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RWD에서 800 태워서 요거 갔더니 또 800 태우니까 퍼포먼스가 또 보이더라고요. 걔는 앞범버도 다르고 네. 앞에 립 스포일러 같은 것도 달려 있고 그리고 뒤에 스포일러 휠 20인치 껴주고 브레이크도 브렘보 옛날에 그거 좀 개량된 것도 껴준다고 그러고 실내 또 버킷 시트 넣어주더라고요. 무조건 그거 사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퍼포먼스도 예약이 돼
있다. 네. 큰 꼭지들은 얘기했는데 자잘한 거, 네. 뭐 좀 좋은 거, 안 좋은 거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제일 좋은 거는 네. 사실 테슬라 전 차종들이 다 차박이 된다는 거. 아, 차박이 네. 생각보다 굉장히 좀 편하고 네. 폴딩도가 되잖아요. 얘는 완전히. 모델3도? 모델3도 폴딩 되죠.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하루 네. 10시간 이상 일하니까. 네네. 중간중간 이제 차에서 한 30분씩 잠을 자요. 너무 좋아요. 그게 잘 때. 아... 이게 되게 평탄화도 잘 돼 있고 네. 좋은데 3가 제일 아쉬운 게 차박을 하러 들어갈 때 약간 관짝에 들어간 느낌이에요. 아이 차도 많으신 분이 네. 지금 없어요. 이거랑 GV60밖에 없어요. 아, 다 팔았어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 또 슬프네. 그리고 2열에 네. 또 이렇게 모니터가 있어요. 원래 없던 디스플레이가 생겼는데 네. 요거 어떠십니까? 요거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1시간 정도 보면 목이랑 눈이 아픈가 봐요. 아이들도? 네, 이게 이렇게 봐야 되니까 아... 좀 힘들어하더라고요, 볼 때. 이게 주행 중에도 2열 네. 모니터는 유튜브 같은 게 재성이 돼요. 네, 앞뒤로 또 사운드도 분리가 돼서 네. 뒤에서 되게 편하게 볼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너무 작고 하단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약간 눈요기용이에요, 처음에 보니까. 아, 그냥 핸드폰 보는 게 낫다? 핸드폰이 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이거 모델3 리뷰 이것만 보면 된다. 진짜다 이거. 그쵸? 야, 완벽해요 리뷰가. 부족한 게 없어요. 아쉬운 게 또 하나 있는데 네. 뒷좌석이 청고가 좀 낮아요.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아, 리리프레쉬 모델하고? 아, 그쵸. 그거랑 비교하면 그냥 다른 테슬라 대비. 아, Y 대비. Y 대비? 네, Y 살까 3 살까 고민하시는 분이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사도 근데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얘는 승차감이 좋은 대신 공간이 좁고 Y는 승차감이 안 좋은 대신 공간이 넓어서 뭘 사도 사실 후회하긴 하죠. Y 아마 신형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Y가 승차감만 개선이 되면 더할 나위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얘는 UCC 센서가 빠졌죠? 그쵸. X, S, 그리고 Y도 마찬가지지만 네. 다 빠졌죠, 지금. 총파 센서 빠지면서 처음에 탈 때 이제 주차하거나 이럴 때 운전 못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들 수 있어요. 차 거리가 네. 여기 보이긴 보이는데 약간 흐느적하게 뭐 진짜 누가 사비연필로 이렇게 스케치한 것처럼 벽이 나오는데 이거 보고 하다가는 제가 봤을 때 어디 하나 때려 박을 것 같더라고요. 얘는 센서 왜 뺀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있을 때 센티미터까지 굉장히 정교하게 보여줬는데 네. 지금 그게 안 되니까 운전 실력은 확실히 늘어요. 근데 사고는 날 수 있다. 초반에 분명히 네, 사고 날 수 있다. 제 차 깡통인데도 저는 UCC 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에서 몇 가지를 좀 뺐으면 좋겠어요. 반강제적으로 뺀 것들 좀 다시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깡통이라고 한 말은 좀 취소해 주시면 안 될까요? 깡통 아니고 좀 만들자 만차 정도로. 아, 모델3 초창기 모델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것만 제가 편집 밀도 있게 내보내면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요즘 전기차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이오닉 6라던가 5, EV6, GV60 그런 차들보다 그 차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운전자가 그냥 혼자 운전하면서 네. 오디오 들으면서 차박하면서 그냥 탄다. 네. 그럼 이 차가 제가 봤을 때는 현존하는 차 중에서는 최고다. 네. 팔방 미인이다 그 뜻인가요? 그렇죠. 치명적인 단점이 이제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종합해서 모델3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한번 타면은 계속 타게 된 차가 테슬라인 것 같고 그 중에 모델3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야, 우리 80억 건물주님 평생 이 차만 타십시오. 알겠죠? 분명히 본인이 이거 한번 경험하면 평생 타야 된다, 평생 경험하고 싶다 이 말 하셨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니죠? 아, 아닙니다. 또 나오면 또 살 겁니다. 진짜요? 신형 나오면 계속 살 거예요. 와, 알겠습니다. 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우리 건물주님께서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진짜 오늘 너무 질 좋은 리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네. 더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은 모델3 하이랜드 리뷰 절대 딴 거 보지 마시고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노트라인 터치의 모드 레뷰 진짜 언어의 목소리를 들어봐. 노트라인 윤성로의 자동차 리뷰 그의 시선을 비켜갈 자고